머니투데이에서 또 셀트리온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께서 쓰셨는데 기사 입력 시간을 한번 보세요. 새벽 5시입니다. 5시. 셀트리온에 뭐 좋은 일이 오늘 있으려나요? 셀트리온 ESG 리스크는 내부 거래. 이 지금 내부 거래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10년도 넘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올해 연말에 합병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정도면 그 정도 정보는 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건 참 답답합니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깨세진 독에 물을 계속 퍼넣어도 금세 새나가기 마련이다.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했던 성과들이 그만큼 퇴색된다. 머니투데이는 빅데이터 AI 기반 ESG 평가 기관인 지속가능 발전소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과 섹터별 주요 기업의 ESG 성과 점수 순위 및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ESG 통합 점수 순위를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통합 점수가 58.5점이랍니다. 여러분. ESG 리스크 점수가 3.1점. 가버넌스가 아주 안 좋네요. 그죠? ESG 리스크 점수가 3.1점이면 매우 높음에 해당된답니다. 매우 높음. 14일 지속가능 발전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성과 점수는 52.52점, 리스크 점수는 3.1점으로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합 점수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 58.55가 됐다. 정규화란 지속가능 발전소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800개사의 전체의 평균 점수를 50점으로 맞추는 것이다. 정규화를 통해 다른 기업 업종 들과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크 점수는 동종업계 206개사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배구조가 2.4로 가장 높았고 환경 1.4, 사회가 0.9로 집계됐다. 오늘 뭐 셀트리온한테 좋은 뉴스가 나오려나? 왜 이렇게 새벽 5시부터 이런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셀트리온 호재도 악재로 만들고 악재는 악재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